네, 부러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두 뮤지션과 함께합니다. 아이바네즈 명기에 대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우신 건가요? 뭐 이렇게 우리 교영식 막 공연하고 이러면 팬들이 와가지고 막 기꺼이 저 입장료를 지불하고 네. 응원도 하고 막 스트레스도 확 풀고 CD도 하나씩 사가고 네. 뭐 마찬가지로 예능 씨가 어쿠스틱 기타를 탁 들고 뭐 송충이라도 부르면 팬들이 막 좋아하고 예?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이런 재주가 없으니까 이런 재주가 없으니까 월급을 줘가면서 네. 팬을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는 너는 울고 너는 껴안고 막 이렇게 하라고 딱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마이클 잭슨 뭐 롤링스톤즈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부러워갖고 제 그러니까 왜 아, 기타를 치지 그랬어요. 왜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몰래? 그 인기를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은근히. 어쨌든 선생님도 참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참 인기 있는 삶을 살아오신 그런 아유, 분으로서 그렇죠. 뭐 그... 이제 곧 앨범 소식이 또 예, 예, 바로 나올 겁니다. 다큐 소식도 있고요. 예, 다큐 소식도 있고. 네. 무슨 그, 다큐? 아니, 선생님 감독님이 김용원 다큐? 네. 네. 감독님이 계속 처음에는 그냥 서먹서먹했는데 네. 하도 밀착 취재를 하셔가지고 아, 네, 네. 거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 어딘데요? 그럼 밖에 갑자기 있어. 와 막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찍어. 아, 뭐 먹을 때도 찍고 뭐. 이렇게 살고 싶었던 미련이 남아서 그런 39 같은 사람들 39 같은 사람을 하는데 이렇게 아. 그렇게 하나 봐요. 왜 키로수를 39을 썼어? 아 재밌네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 아름다운 뮤지션 교영 씨가 아이바니즈의 비밀이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뭔가요? 뭔가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 막 전 시간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피해서 못 말하겠어. 왜 창피한 걸 같이 하면 친해진다 그러지 않았나요? 되게 창피한 거 같이 하고 나면 친해지잖아요. 시골길 같은 거 오줌 싸면서 걷고 막 이런 거 하고 나면 뭐야 친해지고 이래 0765 0765 다음으로 노래 부르세요. 네. 와 이걸 이렇게 엮고 네 우리 한번 창피해져 볼까요? 같이 친해져 볼까요? 친해져 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막 아이바네즈 요즘 뭐 몇 달 봤거든요 매물을 네. 근데 모두가 다 뭐 아이바네즈의 명기 무슨 무슨 모델인데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 명기는 들어봤으면 명기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네. 뭐 9670 이런 거 뭐 명기고 뭐 3572 뭐 이런 네. 뭐 아니, 밑에 모델도 있잖아요. 뭐뭐 네. 뭐 RG 257 뭐 250 뭐 막 네.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고요. 네? 아,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런 거였어요. 네. 뭐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멀어진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죄송합니다. 네, 제 불찰입니다. 얘기는 뭐 아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네. 시작 들어갈게요. 창피해네. 아,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델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네. 그 명기냐 아니냐가 갈라진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8570, 8420 얘기는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바네즈의 그 최고가 하이엔드 모델을 이야기할 때 201466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섯 글자짜리. 네, 네, 그거는 진짜 201266 그때부터 이제 한 3년인가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그건 아무리 해도 어떤 뭐, 상징성이라는 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붙지도 않고. 그렇죠. 8570, 8420이라는 정말 이 의미 없는 숫자가 난무하는 이 아이바네즈에서도 기억나는 모델명이 있다는 건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겠죠. S540 이런 거 있잖아요. S540? 안 기억나. 아, 그래요? 아, 기억이 안 나.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아, 그렇게. S540? 네. 또 이렇게 할 이렇게 약간, 네. 그러니까 뭔가 들어봄직해. 570 뭐랄까요? 되게 또. 570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에 RG8527Z라는 건 너무 생소하지 않은가 이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저희가 8527? 끝에 1의 자리에 숫자가 있는 게 어색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7이라는 거를 이렇게 7현을 그냥 상징하는 걸로 이제 붙이면서 RG8527Z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7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그리고 앞에 이제 85라는 그 명기의 앞자리를 빌려오고 오, 예. 네, 패밀리 네임을 빌려오고 뒤쪽에 이제 27이라는 자기 이제 7현 시그네처를 담은 약간 절반 절반의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가격은 4826,500원의 권속가에 할인 적용한 가격이 20% 적용이 되어 있고요. 3861,000원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제이 커스텀 아주 최상위 모델 중에 하나예요. 101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44mm 두께, 85mm 12블렛 뒷둘레. 그리고 무게는 뭐 엄청나게 무거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꽤 무게감이 있습니다. AAA 플레임메이플 4mm 탑. 탑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있죠. 아프리칸 마호가니 40mm 바디 해서 43mm고요. 넥은 제이 커스텀 위자드 7 5피스 메이플 웬지 넥이 들어가 웬지, 있습니다. 메이플, 웬지, 메이플. 네, 그리고 셀렉티드 로즈우드 프레보드의 트리 오브 라이프 포지션 인레이가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역시 7연의 이제 두꺼운 판에다가 그리니까 아주 나무가 넉넉한 이게 트리 오브 인레이가 더 예뻐 보이네요. 까요? 아니. 네, 너트는 48mm고요. 지팡공률 반지름은 430mm 그리고 점보 프렛 제이 커스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아주 부드러운 느낌. 절대 네, 손에 거슬리지 않는 이 부드러운 느낌. 이게 엣지 트리트먼트라는 기술인데 가끔 아주 느낌이 비잖아요. 네. 그리고 24프렛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입니다. 디마지오의 PAF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포인트가 이 정도 되면은 좀 개상도가 높은 픽업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약간 뭐 저렇게 험험 쓸 거면은 네, 뭐 아예 디마지오가 아니고 피쉬맨이나 네, 던컨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험싱험으로 놓고 노벨존으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디마지오로 그냥 두 개를 딱 했네요. 그렇습니다. PAF7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소리가 약간은 좀 심플하고 투박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네.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에 엣지 제로 트레몰로 브릿지 제로 포인트 시스템 3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후면부 한번 넘겨갖고 제로 포인트 시스템 좀 볼게요. 손으로 장력 조절하실 수 있는 네, 제로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무게 달아볼까요? 무게가 738969 39 697389 어, 요거 중간에 꼈네요. 딱... 올려볼까요? 근데 선생님이 저렇게 쓰면 선생님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역시 신의 경지에 맞아, 거의 가셨어요, 맞았네. 지금. 아, 3.9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금 최약체 둘이거든요. 게스트 최약체 둘이라. 우리 명음 씨도 잘 맞히나요? 네, 명음 씨가 50% 초반대에 있고. 네, 그거 아주 우리 이누 씨가 이 우기를 맞이하여 지금 아... 수건이 6개밖에 없는데 집에. 명음 씨 그 돌잔치 수건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를 맞이해서 수건이 없으시다고 소식을 듣고 네. 돌잔치에서 수건 받아오는 게 제일 뭔가 뭐 약간 해온 네, 그 받아오는 그 사은품 중에는 제일 좋은 좋더라고요. 네. 남아요. 그 받아오죠. 수건 받아오면은 이 닦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유양무야 이거 계속 보기 때문에 애 이름을 안 까먹어. 맞아. 누구 아빠야, 누구 엄마야 이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누구 잘 지내냐 이게 수건 맨날 최고, 보니까 최고군요. 그게 제일 좋아. 네. 그래서 네. 나는 상관도 없는 어르신들 이름 몇 개 기억한다니까요. 몇 분을 아. 그 칠순잔치 그 예 그 쇼트트랙 선수 몇 년생인지도 알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건에다 뭐 박아놓는 게 예, 인셉션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셉션이에요? 인셉션. 머리에 뭐가 박혀요. 야,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렌지 크림톤이고요. 진하네요 사운드가. 투박한 것까지는 아닌데 한 줄 늘어났는데 한 에?
한 줄로 하는데 열두 줄 기타 친 소리 나와. 라라라라라 끝이 안 나 아르페지오가. 생각보다 배음이 많은 사운드네요. 오렌지 게인, 오렌지 게인. 힘내요. 마셀. 어쨌든 7연이고 뭐 이렇게 두 줄만 치는데도 네. 한 네 줄 치는 것 같은 네, 배음이 되게 풍성하고요. 풍성한 소리가 나네요. 그, 그러니까 뭔가 아이바네즈의 그 RG의 그 8570이랑 어쨌든 이름이 네이밍이 비슷하니까 예. 그 노벨존에서 기대되는 그 이렇게 하이가 슉 들린 어떤 뭐 좀 뾰족하고 시원한 톤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꺼끌꺼끌하기는 한데 꺼끌꺼끌하면서 배음은 풍성한.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사용된 건 디마지오의 PF 세븐 픽업이기는 한데 오히려 감성은 던컨 쪽에 가까운 예, 그런 감성이 나요. 약간 네. 그 듣기보다 선명하고요. 뭐 안 뭉겨져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던컨의 어떤 사운드 기조에 디마지오의 그런 해상도가 약간 첨가된 그런 느낌. 그 장점들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오히려 PAF로. 잘했네. 스펙을 보고는 여기에 PAF 그냥 약간 이랬었는데 왜 던컨을 안 쓰지? 막 이랬는데. 네, 근데 잘 뭐 좋은 밸런스 찾아낸 것 같네요. 저 제이 커스텀 들으면은 하이를 조금 EQ를 누가 올려놓고 미들 어딘가를 이렇게 깎은 느낌이 좀 그쵸, 있거든요. 있죠. 기본 근데, V 형태의 모양이. 예, 막 여기 샤한 소리가 네, 나잖아요. 그래서 그 어딘가를 깎아놔갖고 근데 그 소리를 사실 그래서 제이 커스텀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깎아내진 네, 않았고요. 네, 깎아내진 않았는데 하이는 약간 네, 하이는 있고. 살짝 있고 밑에 근데 미들 때 여기 뭔가 깎인 소리가 없어가지고 그 꺼끌꺼끌한 어떤 좀 원초적인 그런 질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해야 될까? 그게 둔탁할 것 같은데 엣지랑 엣지는 다 살아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좀 독특해요. 네, 네. 선명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출연을 좀 하니까 네. 이제 그게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귀가 생기네요. 되게 선명하게 꺼끌꺼끌합니다. 네. 네. 되게 그 공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운드적인 네. 포인트인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워크. 워크인데 네. 오랜만에 네. 오렌지 앰프로 지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렌지 앰프로 워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듣고 왔습니다. 점춘이는 확실히 오렌지가 좋은 것 같아요. 오렌지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오렌지가 꺼끌꺼끌하잖아요. 네. 오렌지의 그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전 정치닝 밴드를 하니까 아, 정치닝 밴드는 오렌지 오렌지 하니까 좀 별로거든. 오렌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다른 기타 6현 기타 하면 또 별로고 별론데 이거 로우현 막 치면 이게 더 훨씬 좋아요. 꺼끌꺼끌하고 선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만났네요. 오렌지랑 칠연하고 8527 예. 색깔도 예. 딱 뭐 하나는 버럭고 하나는 노랗고 예. 네 예.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시청자 안절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절평은 플라잉브이 모델 2166화의 2018 플라잉브이였는데요. 여기에 플라잉브이 좋아하는데 왜 플라잉브이는 안 불러주시죠? 기타문 나이꺼님이 네. 소리가 교형교형한데 교형신 안 치고 어디 가셨나요? 네, 한줄평 병호쌤이 쳐도 소리는 교형 플라잉 교형이죠? 네, 네. 와, 그렇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기타문 나이꺼님 네, 선물 보내드립니다. 우리 한번 놀러오세요. 네, 길도루킴님 현재까지 무게대전 결과 이번주 이누님 전적 9전 1승 8패 나 작년, 오늘 와서 2패인데 네, 작년 8월 주간에 전패 이후 또다시 전패를 기록할 뻔했습니다 이랬고요. 교영씨가 31전 11승 20패에 35.5%의 꼴찌를 달리고 있고요. 병호선생님이 124전 65승 2무 57패로 53.3%의 아싸. 승률 원퍼펙트로 지금 현재 승률 순위 2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승채씨는 28전 16승 12패인데 이러다가 저한테 한 2주만 발려도 바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이게 워낙에 네, 전적이 많이 이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한 1, 2주 말아 드셔도 이게 네. 크게 승률 변동이 없거든요. 네. 근데 승채 씨 워낙 확확 나서 지금 사실 병호 선생님이 가장 안정적인 2위가 아닌가. 저는 지금 227전 93승 131패로 41.5% 40% 갓 넘겼습니다. 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렇게 둘이가. 승률 50이 안 1등 누구예요 그럼? 1등이 그러니까 지금 승채 씨인데 승채 씨가 전적이 적으니까 가끔 나오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네. 한 두 번만 망하고 가도 50%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죠. 네. 아, 근데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요. 올해. 좀 이렇게 승채를 심지어 올해 초에 승채 씨 승률 75%까지 간 적도 있어요. 제가 하도 말아먹어가지고. 네. 아 거긴 또 두 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둘이 네. 진짜. 근데 제가 승채 씨랑도 그렇고 명업 씨랑도 그렇고 둘이서 거의 진짜. 이렇게 완전 저하고 맞네 이렇게 붙잖아요. 전 좀 어드밴티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세 명, 항상 세 명이니까. 항상 세 명이니까. 네. 뭐 어떤 좀 그렇네요 저 기분이. 퍼펙트. 네? 퍼펙트 하면 2승으로 쳐드릴게요. 어, 좋네. 퍼펙트 2승. 네. 네 아무 의미 없죠. 네 길들어. 길드루키님 혹시 이 불균형을 케어할 만한 저, 어떤 뭐 변환 점수라든가 핸디캡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교영 씨한테 뭐 좀 주세요. 길드루키님 선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거의 두 분만 하시죠. 워낙에 이제 길드루키님이 뭐 무슨 표준 점수에다가 뭐 환산점수까지 하실 정도로 여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데 약간 이상한 취미가 있으신 분이라 이 핸디캡에 대해서 네. 만약 공감을 하신다면 분명히 왜 그 생각을 안 하셨는지. 네. 나 얼굴 반았어요. 전 작년에 작년에 다 봤죠. 네, 얼굴 다 반았어요. 네, 길돌기님. 네, 이렇게 오늘 8527 Z 모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냥 너무 직선적으로 들렸어요. 최고급 7연 기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급진 7연 기타. 알겠습니다. 저는 던마지오. 던마지오. 던컨. 이마지오인데 던컨 소리가 나는 건 확실해요. 네. 비컨. 꺼끌꺼끌한 그 질감에 위에 대음까지 이상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 386만 1000원 가격이 싸진 않지. 너무 고급해. 자, 포맨치 몇 대? 몇? 오. 두 분이 생각보다 많이 주셨어요. 네. 어떤 뭐 지금까지의 앰프 바로 앞에서 네, 들어갔고 그게 좀 있나 봐요. 지금까지의 7연들과 확실히 다른 매력으로 하나의 포지션을 잡은 네. 건 맞아요. 네. 그 7연이 조금 그게 있잖아요. 뭐 다른 군더더기 빼는 게 많잖아요. 네네. 네, 이거는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군더더기들이 네. 탑도 올라가고 네, 뭐 이게 원래 아이바네즈가 군더더기의 명가죠. 네. 네.
군더더기를 굉장히 잘하는 네 그런 브랜드인데 다른 칠현들은 그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냥 볼륨 하나 딱 있고 뭐 픽업 하나 딱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쓰리웨이에다가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포지셔닝을 해준 RG8527Z 무대 같이 보셨고요. 이건 이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27만 기억하면 27만 기억하면 네. 명기 그거 있잖아 8570 오. 거기에다가 7현 네, 7현 네, 그러니까 8570에서 0 빼고 7 뒤로 보내고 2만 넣으면 되네요. 8507 아직 그러게 8570인데 8507 했으면 더 기억 잘 났을 걸. 그럴까 말이야. 뭐. 아니면 8577 하든가 아 좋다 8577 8570에 8577 이러면 네. 좋잖아요. 대리운전 번호 갖고 막 8577 네. 8577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다음 시간에는 잭슨 USA 필 콜린 시그니처 PC1 세틴 스테인 모델인데요. 이거 정말 이거 좋습니다. 짱이에요. 짱이 짱. 이거는 진짜 미리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잭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대박이다 하실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8577 누른다. 8577 8577 저게 무슨 7년한 데만 보내주세요. 저 무슨 느낌이냐면 네. 잭슨 소리는 너무 좋은데 저 모양 싫어서 안 샀던 사람들 다 그렇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캐러멜라이즈드라는 게 이게 엄청난 디자인적인 메리트거든요. 네, 그렇죠. 권속가 644만 6천원짜리 기타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